1번.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는데 AC가 3이고 그래프 지금 다 나와 있죠. 저 그림. 각 ABC가 30도다. 내부의 한점 P를 잡아서 정삼각형을 만들었고 PCB 각을 요 PCB 각 여기 세타인데 쌤 이거 세타로 둘게요.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 얼마다? 사인 세타가 얼마다? 15분의 루트 29다.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요것만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때 BC의 길이를 구하래요. 되겠어요? 일단 요 문제 풀 때 조금 잡아봐야 되는 거, BC의 길이를 구하려 그러면 이 각을 알아야 되죠. 맞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 큰 삼각형으로 쳐다봐야 돼요. 이 정삼각형을 준 이유는요, 얘를 3으로 한다는 것도 포인트도 있겠지만 이 안에 있는 각이 다 60도라는 걸 알려준 거거든요. 지금 일단은 자, 지금 내가 아는 건 이 큰 삼각형에서 이 각의 크기만 알면 돼요. 이 각의 크기만 알면 이 길이 구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각의 크기가 30도일 때 이 길이가 3 나왔잖아. 지금 한 세트가 나왔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와 얘만 보면 된다고요. 찾아야 될 걸 빨리 판단한다면. 그러면 일단 sin A, sin B분의 B부터 합시다. 됐죠? sin 법칙을 그대로 이용해야 되니까 자, sin B sin 6분의 파이분의 얼마? 3 하면 2r 나와요. sin 6분의 8, sin 30은 2분의 1이니까요. 정리하면 6 나오죠. 맞나요? 따라서 r 이거 얼마야? 3이다. 그러니까 이 abc를 외접으로 하고 있는 어떤 원이 있으면요. 맞죠? 내 말 따라오나요? 이 abc를 외접으로 하고 있는 어떤 원이 있으면 이때 뭐가 나온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피가요, 원의 중심이에요. 문제 의도는 이건 아니겠지만, 응?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요, 이게 원의 중심이고, 이게 다 반지름이에요. 원 이렇게 그려지고. 지금 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원하는 거는. 근데 이해는 하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각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60도인 건 알아요. 이거 3분의 파이죠. 맞지?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180에서 이거 두 개 더한 걸 빼면 이 각이 나오겠죠. 그럼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각의는요, 180도 파이에서 누구 뺀 거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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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예요. 그러면 빼면 얼마 돼요?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를 뺀 겁니다. 근데 얘 정리하면 파이 마이너스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 6분의 1, 6분의 2니까 6분의 3파이죠.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고요. 얘 정리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 각이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도 내가 알게 됐다고, 일단은. 근데 여기서 이제 늦게 와야죠. 2분의 파이라는 게 변형할 수 있는 일반각의 성질, 맞죠?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답이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sin a분의 bc죠. 요거를 그냥 우리 a라 한다면, 보통 맞은편에 있는 걸 스몰로 적어주니까 a 하면 얼마 돼야 돼? 2r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근데 얘 그러면 a는 6 곱하기 sin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자, 얘는 뭐예요? sin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90도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함수값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일사원면이기 때문에 플러스입니다. 맞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BC,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선분 BC의 길이는 A 길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A값은 얘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미 사인값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인값 가지고 코사인값 그냥 구하면 되죠. 어떻게?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하면 되지. 얘가 루트 29고요. 아니지, 15분에 얘가 15고요. 얘가 루트 29예요. 그러면요, 225에서 29 빼면요, 196 나옵니까? 아이가 225에서 196 맞죠? 선생님 계산이 안 되나? 빼면 6이잖아. 196 맞죠? 맞죠? 196이니까 얘 얼마 돼? 이게 14 된다고요. 맞죠? 끝났네. 코사인 세타 얼마야? 15분의 14가?
이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죠. 자, 아까 했던 거 뭔가 잠깐만 합시다. 얘는요, 지금 이거 이용해서 R이 3으로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게 정삼각형으로 줬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게 3이고 이게 3이라 했어요. 맞죠? 그럼 이것도 얼마야? 3이겠죠? 얘가 3이고 얘가 3인데 왜 저번에 반지름이 3이라 했기 때문에 맞나요? 그럼 이 각과 이 각에 대한 뭐는 같아? 이등변삼각, 요 밑에 있는 거 보이잖아요, 요거. 요거 이등변삼각형 된다고요. 그럼 얘 반뚝 잘라가지고 정리하면 되죠. 이미 사인, 우리가 뭘 알아? 사인을 알잖아요. 쌤 말 따라오나요? 이게 3이잖아, 지금 내가. 근데, 어디 갔나, 사인? 이게 3분의 얼만데요? 요 길이 얼마예요, 요 길이? 얘 분의 얘 하면 어차피 똑같은 값 나와야 되잖아. 맞지? 3분의 얼마예요, 이게? 5분의 루트 29입니까? 그럼 이 길이 5분의 루트 29래. 만약에 안 보이면?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그럼 이 길이 나오지? 이거 두 배 하면 밑에 있는 전체 길이 나오지. 그럼 9에서 뭐 빼면 돼요? 25분의 29 빼면 더럽네. 25에서 225에서 맞죠? 9 곱하면 2, 통분하면 225죠? 225 빼기 29 하면 얼마고? 25분의 196이고 맞나요? 이거 루트 씌운 거니까 이거 얼마야? 5분의 14가? 맞죠?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가 5분의 14잖아. 그럼 5분의 28 되나요? 답 4분이겠죠. 이거 내 계산 안 했는데 이거 5분의 28 나오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의도 알겠어요? 지금 원래 문제 의도는 뭐였어요? 문제 의도는 얘 이용해서 다시 이각 이용 찾아라. 이각 찾은 다음에 사인 법칙 써서 풀라는데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눈에. 근데 이 문제가 지금 하필이면 요런 게 나왔거든. 반지름이 3이라 했는데 이 점에서 이게 3이고 이게 3이면 이 점이 지금 뭔데? 원의 중심이란 말이잖아. 말 이해하죠? 원위에서 혹시나 봐봐. 왜 저게 원의 중심의 역할 할 수 있는데? 이 반지름이 3이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지금 문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지점에서 여기 3 되고 어떤 지점에서 3 되는 점은요?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원 안에 있는 점, 맞죠? 이해돼요? 이 원이 여기 있으면 이거 3이면서 이게 3일 수가 있나? 없잖아. 무조건 이거는 원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3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PB선 꺼서 풀어도 된다 이 말이야. 모르겠으면. 됐나요? 접근 방법은 많으니까요. 되겠죠? 2번. AB가 4고 AC가 5고 코사인 A가 8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등분선을 꺼서 만나는 점이 나왔다. 자, 일단 여기에서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또 하나 써야 되겠죠? 중점, 이게 닮음에서 만들어진 건데 결론만 얘기하면 내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 그러니까 여기서는 4대 5죠? 그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과 같습니다. 내가 이거 증명 안 할게요. 원래 증명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평, 이게 더 연장선 꺾고 이거 평행선 쭉 꺾어가지고요 B 따지는 거거든. 근데 그런 거 지금 치우고 그래서 아 이게 뭔지 몰라도 4K면 얘는 5K다 라는 건 알고 있어요. 뭐에서? 이등분선이라는 조건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조건 때문에 B는 항상 4대 5로 나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던져줬으니까요 우리 이제 큰 삼각형 위주로 보는 겁니다. 쪼개는 거 말고 큰 삼각형 위주로 보면요 큰 삼각형 위주로 보면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아는데 이 코사인까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요 길이 알게 되겠죠. 우리 이거 전체 길이를 A라고 한다면. 그러면 코사인 법칙 쓰면요. A제곱은 4제곱 더하기 5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A예요. 근데 코사인 A가 지금 안 나왔나? 아, 8분의 1이 나왔죠. 맞아요. 그럼 얘는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이거 날라가니까 5. 그러면 얼마 돼? 이거 20에다가 16도 했으니까 36입니까? 그럼 따라서 A값 6이네요 또. 그러니까 얘가 지금 6이야 맞지?
그럼 이거를 총 9칸 중에 4칸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9분의 4 곱하면 얘 나오죠. 맞나? 6 곱하기 9분의 4 하면 얼만데? 이거 약분하면 2, 3이니까 3분의 8 됩니까? 맞나요? 그럼 얘는 3분의 10이겠네요? 됐죠? 초록색으로 적은 건 B입니다, B. 일단 뭐까지도 그랬어요. 이제 뭐 하래? 결론 AD 길이 구하라 하나? AD 어떻게 구해야 돼? 뭐 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요. 이거 이거 아니까 이거 이거 이용해서 이 각에 대한 사인 법칙 구하고 맞죠? 사인값 구할 수 있잖아. 다시 문제 푸는 건 방법 많다고요. 이 각을 아니까 지금 이 각에 대한 코사인값 알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 변 길이 구했지. 결론은 이거 이거 안다는 거니까 사인 법칙 이용하면 얘랑 얘 이용해도 이 각 구할 수 있다고요. 당연히 코사인 법칙 이용해도 되고 코사인보다는 사인 법칙이 편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또 구한 다음에 다시 요거에 대한 코사인 법칙 쓰면 돼요. 맞나? 또는 어차피 쌤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이용해서 요걸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 쓰는 거나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걸 기준으로 쓰는 거나 어차피 똑같이 나오잖아. 코사인 값은. 맞지? 그래서 얘를 미수 X라 두고 이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한번 이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한번 똑같이 쓰면 어차피 각은 이걸로 둘 다 풀어버리면 똑같은 값 나오게 돼요. 맞지?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거는 뭐 책 풀이마다 다르니까 뭐 지금 이 책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 돼 있어요. 그냥 코사인 B값을 구해버렸죠. 책에서는 지금. 내 말 이해하고 있나요? 어, 내 말 되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우리 책에 있는 거 말고. 뭘로 할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한번 해볼까? 식이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만 얘랑 얘로 풀어볼게요. 이게 분수가 나와서 식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해봅시다. 첫 번째 ABD로 봅시다. 코사인 B는 어떻게 돼요? ABD에서 코사인 B는 2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8 분의 4제곱 더하기 3분의 8의 제곱 빼기 X제곱이죠. 맞나요? 는 큰 삼각형에서 비교하면요. 이걸로 비교해. 이걸로. 이걸로 비교해도 코사인 B는 얼마 돼요? 2 곱하기 4 곱하기 6분의 4제곱 더하기 6제곱 마이너스 5제곱이죠. 어차피 똑같은 값 나와야 돼. 같은 B이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이거 두 개 이용해서 풀겠다. 그럼 X값이 또 나올 거라고요. 이걸로 한번 풀어봅시다. 2, 2 날리고 4, 4 날라갔고 양쪽에. 됐나요? 그리고 요거 조금만 더 정리합시다. 이거 여기 3 곱하면 여기 3 곱하면 이거 없어지죠? 내 말 이해되나? 분모에 3 곱하고 분모에 3 곱하면 같아질 거 아니야. 어차피 양쪽에 똑같이 3분의 1 곱했다 치면. 맞지? 그러면 이제 정리부터 하고 할까? 좀 이따가.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16 더하기 9분의 64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하자. 그냥 편하게. 여기 6 곱한 거는 이거 두 개 곱한 거다. 얘들이 곱하면 3분의 8 곱하기 16 더하기 64 마이너스 25. 맞죠? 양변에 3 곱하고 이거 2로 약분하면 이거 3이고 이거 2로 약분하면 4고요. 양변에 3 곱하면 9에 16 더하기 9분의 64 빼기 x제곱은 얘 3 곱했으니까 4에 16 더하기 64 마이너스 25와 같고 얘 정리하면 9 곱하기 16 144 더하기 64 빼기 x제곱은 이거 80 25 빼면 55가 맞나? 55 55 4개 하면 220 나옵니까? 이거 두 개 다 하면 얼마야? 208 마이너스 x제곱은 어? 이거 음수 나오는데 쌤 계산 잘못했나? 어디 어디? 쌤 어디 잘못했는데? 어? 마이너스 9x 아 요거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저 뭐야 이거 208이죠 넘어가면 208 빼버리면 얼마 돼? 아니지 그래도 안 맞잖아. 어디
내가 다 보나 안 보나 해서 해준다 했잖아. 역시 보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어. 아쉽군. 36, 36, 11, 27이가 조금 내가 잘못 틀렸기 때문에 11, 27이죠. 108이가 그럼 이거 약간 208이었나? 나오면 마이너스 100입니까? 이래도 이상한데 이거. 그럼 x제곱은 9분의 100이네요. 그럼 x는 얼마 돼? 3분의 10 돼야 되죠. 3번에 있네요. 맞죠? 이거 지금 체계 풀이하고 쌤 약간 다르게 해줬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도형을 푸는 방법이 너무 다양합니다. 이해 되겠어요? 도형을 푸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일단 다시 뭐 책풀이는요 요거 요 길이를 구해버렸기 때문에 맞죠? 요 큰 삼각형을 이용해서 요 저 요 길이란다. 이 큰 삼각형을 요 밑에 길이를 구해버렸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버렸어요. 일부러 코사인 값을 이해했나? 코사인 값 구해서 그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정리한 거고 쌤은 그냥 두 개로 코사인 값 안 구하고 바로 한 번에 식으로 정리한 거죠. 어차피 답은 똑같습니다. 되겠죠? 풀이 방법은 여러 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자, 3번.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sin A는 2분의 루트 1이에요. sin A가 2분의 루트 1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삼각형은 180도 안쪽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둔각이든 예각이든 따라가서 아, 각 A 이꼴 얼마다 이거? 4분의 파야 아니면 4분의 3파야 돼 이거죠. 그러니까 45도 아니면 135도다 이 말입니다. 맞죠? 두 번째, A제곱이 B제곱 따기 C제곱보다 작다. 얘는요, 각 A가 예각이란 말입니다. 이거 예각, 각 한 변에 혼자 있는 놈이 제곱이 더 크면 둔각삼각형이죠. 같으면 직각삼각형이죠. 작으면 뭔데? 작으면 예각삼각형 아니에요. 각 한 개가 작다고 예각삼각형입니까? 이거 예각이죠? 예각삼각형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예각삼각형이 읽으면 안 돼.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쌤이 잠깐 언급한 거고. 그래서 예각삼각형 정한 게 아니고 A가 예각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는 게 뭐야? 각 A가 지금 뭐다 이거? 45도다라는 건 알고 됐죠.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문자가요. 나하고 다하고 지금 둘 다 문자가 세 개가 있어요. 문자가 세 개 있기 때문에 식을 조금 변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형합시다. 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코사인 A입니까? 원래? 맞죠? 그럼 A제곱 대신에 뭐 이런 관계도 있고 뭐 A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니까 이게 맞죠. 일단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두 번째 A 더하기 B가 나왔기 때문에 아 연립이죠. 연립 그냥 연립 C를 바꿀까요? 아무 문자를 하나 없애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아무 문자를 하나 없애는 거니까 A는 루트 2C-B가 되죠. 이렇게 하면 루트가 어쨌든 다 나오니까 귀찮지만 여긴 C가 혼자 있어서 C를 바꿔봅시다. C를 그냥 C를 어차피 정리하는 겁니다. 쌤 C는으로 가볼게요. 요거 얼마인데 양변 루트 1로 나누면 루트 2분의 A 더하기 B가 C가 되죠. 맞죠? C제곱하면 얼마 돼요? 자 C제곱입니다. 요놈 C제곱하면 2분의 1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아니지 2분의 1의 A 더하기 B 전체 제곱이죠. 마이너스 2AB 코사인 A예요. 근데 지금 뭔지 알죠? 이거랑 여기서 나오는 이거랑 요거 두 개 섞은 게 얘입니다. 지금 연립. 근데 A가요 2분의 루트 2고 4분의 8 45도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맞지? 이것도 그냥 바로 바꿀게요. 이거 2분의 루트 2다. 그럼 다시 정리만 할게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분수 나오면 귀찮다. 2 곱하고 들어가자. 2A제곱은 2B제곱 더하기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거 날라갔지만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2AB 됐나요? 이거 다 넘길게요. 이거 넘어가면 A제곱 되죠. 이거 B제곱, 2B제곱, 3B제곱이죠. 마이너스 3B제곱이고 얘에서 얘 2 2루트 2 마이너스의 2 2루트 2의 AB는 0이죠. 나 틀렸어? 이 영상 다시 찍어야 될 판인데 지금 빨리 보자. 내 계산 틀린 거 있나? 왜 식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A. C제곱은 이거 루트 2로 나눴고 이거 제곱했잖아. 그럼 2분의 이거 통으로 제곱이고 이거고 빼기 2AB 2분의 루트 2 코사인 A니까 약분 약분했고 양변에 2 곱해서 2A제곱 2B제�ب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2루트 AB 어 어디? 어디? 어씨. 다시 얘기하는데, 일부러 딱 틀리게 해놓으면 빨리 찾아줘야 된다니까. 아, 왜 제일 처음부터 틀렸냐. 나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왜 AB로 적어놨냐. 미안합니다. 아, 쪽팔려. 자, 여기 EBC죠. 아, 이거 그러면, 잠깐만. 이거 EBC면요. 아, 편집 따위 없다. 그냥 간다. 알겠지. 미안. 이거를 C로 바꾸는 것보다 A를 바꾸는 게 낫죠? 아까 내가 왜 C로 바꿨냐면 A제곱, 이게 C제곱이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야, 순간. 맞지? 미안합니다. 그럼 이거 A는 얼마 돼요? 루트 2C-B가 되죠. 맞나요? 이거 계산합시다.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거 두 개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이거 바로 제곱입니다. 이거 제곱하면 얼마 돼요? 2C제곱 마이너스 2BC 2루트 2BC 이제 실수하면 망하는 거죠. 플러스 B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 이렇게 되나? 맞죠? B제곱 B제곱 없어지죠. 그렇지 이거지. 이거 약분하면 루트 2BC고요. 요거 넘어가면 잠깐만 다 넘기자. 이것도 넘어가면 얼마 돼? C제곱 되나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루트 2BC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2BC만 남네. 는 0이네요. C-루트 2B는 0이네. 그럼 C는 뭔데? 루트 2B가 됩니까? 맞죠? C가 0은 아닐 거 아니야. 길인데. C가 루트 2B네요. 됐어요? 이것도 이제 만들어야 되죠. C가 루트 2B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집어넣을게요. C가 루트 2B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A는 루트 2B. 2B-B죠. 그러니까 B 되네. A랑 B랑 같다 이 말이야. 맞아요? 근데 A랑 B랑 같은 거를 2등변으로 잡아도 좋은데 아까 이게 맞은편에 A의 막가 저 대변이 뭐였어? 45도였잖아. 맞지? 그러니까 B의 각도 45도로 나오죠. 그럼 나머지 한각이 90도가 돼버리죠. 따라서 얘는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 돼요. 말 이해하나요? 정리됐어요? 미안합니다. 쌤, 요거, 아까 여기에서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네. 근데 단순 계산 문제죠? 어차피 내가 얘기했잖아. 문제를 풀 때 문제에 대한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문자를 하나씩 없애면 돼요. 없애면 되는데 쌤은 여기 아까 C가 혼자 있다고 봐서 풀다가 이상해진 거고. 맞죠? 됐나요? 4번.
그림과 같이 AB 길이 3, AC 길이 2, 각이 120도, 또 이등변 다 나왔어요. 이때 사각형 넓이 구하래요. 하나씩 구합시다. 일단 이 삼각형 넓이는 거저준 문제입니다. 맞죠? 자, 삼각형 ABC는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120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 요거 약분 됐고요. 사인 120은 사인 60하고 같죠?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는 끝났어요. 됐나요? 두 번째 뭐하냐면, 자, 일단 알고 있을 거 하나 봅시다. 원이요, 내접하고 있잖아. 맞지? 내접하고 있을 때, 자,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있는 이 각이랑 여기 있는 이 각을 두 개 더하면 무조건 180도입니다. 이것도 뭐 증명 이런 건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얘랑 얘랑 더하면 180이니까 이거 100% 60이에요. 근데 이게 이등변이거든요. 요 삼각형 보이나요 지금 얘가 이거 이등변이라고요. 이등변이니까 얘도 60이에요. 그럼 자동 얘도 60이고 정삼각형이죠. 그럼 이거 한 변의 길이 말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맞죠? 그럼 저 한 변의 길이 구하는 게 목적이네. 자, BC 길이 구합시다. BC의 제곱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맞죠? BC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20이 돼요. 그럼 얘는 13이고요. 4 더하기 9. 코사인 120은 코사인 60의 부반대죠.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갈 거고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6 되고 19 돼.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니까? 루트 19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루트 19니까 정삼각형이라서. 그럼 두 번째 삼각형 뭐예요? 삼각형 BCD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19의 제곱. 정삼각형 넓이 공식입니다. 맞죠? 이거 수업하기 전에 금방 언급 다 했었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9 루트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얘는 지금 4분의 6 루트 3이니까 두 개 더하면 전체 넓이 4분의 25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4하고 25하고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9예요. 됐나요? 간단한 문제입니다.